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고 현재 평창 대관령 음악제 부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한국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났는데 예술중학교를 가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든 조금 흩어지게 되고 전 사실 동생도 두 명이나 있고 저희 엄마가 뭐 저만 바라보고 움직일 수는 없는 데다가 엄마가 직장까지 있었고 안 간 건 아니고 사실 못 갔을 준비도 하려고 했는데 유학은 꼭 가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학도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다 못 갔어요.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세대만 해도 정말 정해진 것 같은 교육 틀 안에 있어야만 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고 저 스스로도 그래서 저도 제가 망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술이라는 게 되게 긴 작업이더라고요. 정말 오래 했는데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앞으로도 갈 길이 오히려 더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순간의 결정은 그렇게까지 막 내 인생을 정말 관통하고 있는 그런 예술에 대단한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운은 제가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고 다른 거는 어차피 생각도 잘 안 들고 잘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게 되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제가 타고난 것 같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재능이 천부적이다라고 해주면은 되게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런 걸 거부만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뚜렷하고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특출난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남들이 저보다 특출난 것도 너무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부적인 능력이 하나씩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꾸준히 찾다 보면은 언젠가는 본인이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이제 서유럽 쪽에서는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뭐 홍보할 때도 있고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음악계는 특히 국제 콩쿨 그런 무대들에서는 한국인들이 너무 선전을 많이 해서 되게 이상하게 여길 정도가 됐어요. 도대체 쟤는 뭔데 저렇게 정말 무리로 떼져와가지고 다 상을 저렇게 휩쓸어 가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독일에는 그 어떤 오페라 극장 가도 한국인 가수가 뭐 합창단이라도 꼭 한 분씩은 있고 당연히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음악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저는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전혀 남의 그런 축제 같진 않고 저희 가족 행사, 저희 지역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아직도 그 2011년에 올림픽 개최지 발표 나느라고 밤에 잠 안 자고 그거 지켜보면서 평창이라는 이름이 발음됐을 때 막 엄청 소리 지르고 이랬던 게 생생한데 한국이 진짜 더 세계에 각인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을 계기로 정말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당당히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럴 만한 자격이 이제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올림픽이 꼭 잘 되고 대관령 음악제도 계속 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